안녕하세요. 라이트포인트입니다. 미러키에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작업등이 하나 출시가 돼서 발빠르게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모델명은 ALIS, 앨리스라고 읽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귀여운 그런 느낌의 작업등입니다. 미러키에서는 이런 아기자기한 작업등들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중인데요. 이 제품은 과연 어떤 부분이 매력적인지 디자인과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불빛의 느낌과 또 밝기별로의 느낌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보면은 18V짜리 배터리랑 거의 비슷한 느낌입니다. 무게는 배터리보다 가볍기는 한데 그래도 이렇게 한 손에 들었을 때 약간 좀 무게감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가옷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미러키의 이 컬러나 디자인 때문에 수집하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인기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죠. 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모드 전환 버튼이 있고요. 한쪽에는 이 제품을 어딘가에 이제 걸어놓을 수 있는 이런 거치고리가 있는데 막 왔다 갔다 하진 않고 중간에서 한번 이렇게 끝에서 한번 딱 고정이 되는 타입이다 보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USB A 포트와 USB C 포트가 있어서 케이블을 사용해서 스마트폰이나 뭐 이것저것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USB A 포트 같은 경우는 5V 2.4 4A 출력을 지원하고 있고요. USB C 포트 같은 경우는 5V는 3A, 9V는 3A, 12V는 2.25A 출력을 지원합니다. 다양한 전압을 지원하다 보니까 태블릿이나 혹은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고무 커버가 약간 좀 덜렁덜렁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놨을 때 살짝 건드리면은 이렇게 바로바로 빠지니까요. 이것저것과 함께 넣어놓거나 현장에서 사용하실 때 커버가 이렇게 그냥 쏙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하단부에는 18V 배터리와 체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끝까지 끼워 넣으면은 이렇게 두 손으로 들 때도 약간 좀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이쁘게 조립이 돼서 현장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준비가 됩니다. 스펙상에는 5A 기준의 배터리로 사용시간이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사용시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면서 쓸 수도 있고 현장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여분의 배터리도 있을 테고 또 충전기도 갖고 다니시니까요. 사용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접힌 상태에서 헤드를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은 LED가 바퀴 불빛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폈을 때 180도까지 자유롭게 걸리는 부분 없이 원하는 부분에서 멈출 수 있게끔 힌지가 적용이 되었고 연 상태에서 헤드를 이렇게까지 많이 돌릴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다 놓고 사용하시면은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거치고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딱 무언가에 걸어놓고 사용할 때는 헤드를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빛을 이렇게 보내줄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사용할 때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힌지가 돌아가는 이 느낌이 상당히 뻑뻑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방향을 이렇게 딱 맞춰놨을 때 얘가 뭐 자유자재로 돌아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구매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뭐 360도 이렇게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빛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보내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실 때는 이 모드 버튼을 누르더라도 작동을 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 전원 버튼을 미리 한번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모드 버튼으로 밝기를 총 4단계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고 밝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눌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꾹 누르고 있더라도 밝기는 변하진 않고 무조건 한 번씩 클릭해야지 된다. 이 점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껐다가 켰을 때에는 직접 모드가 메모리가 됩니다. 이렇게 제일 어두운 상태에서 껐다가
켜면 네 바로 그 모드로 돌아오는 점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메모리 기능이 없으면은 항상 껐다가 켜고 직전에 사용했던 모드로 갈 때도 이렇게 밝기를 또 조절해야 돼서 그 부분이 되게 귀찮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이제 충전을 할 때는 케이블을 꽂아서 사용하고 있는 뭐 또 다른 후레쉬를 이렇게 충전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꽂자마자 충전이 바로 시작되지는 않고 이쪽에 이제 USB 버튼이 하나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야 이쪽에 이제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전자 제품이 충전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고 한번 눌러서 충전을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온, 오프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쓰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충전을 해줘야지 되다 보니까 이럴 때도 바로 이렇게 꽂아서 충전을 시켜서 사용하시면 돼서 이게 어떤 작업 등의 역할도 하지만 여분의 배터리를 이용해서 보조 배터리 이런 개념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C2C 케이블, C타입, C타입 이런 케이블도 좀 많이 쓰죠. 그래서 C타입 포트에다가 넣고 이것저것 충전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아쉬운 거는 이 제품 자체에 케이블이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한두 가지씩 준비를 해서 현장에 갖고 다니셔야 된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곤도 같은 경우는 4000K입니다. 완전 흰색은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 누르스름한 이런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 흰색을 원하시는 분들은 구매하시면 조금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요. 세곤도는 구매 전에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빛이 나오는 부분에 렌즈가 적용이 되어 있지 않고 LED가 바로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면을 비쳤을 때 불빛이 집중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넓고 고르게 퍼지는 확산형의 타입입니다. 사실 현장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런 확산형이 편하기 때문에 보통 이런 느낌으로 고르게 비춰주는 타입들의 작업등이 많습니다. 대신 이렇게 넓게 고르게 비춰주긴 하지만 멀리 비춰주지는 못하다 보니까 작업하는 어떤 면에 가까이 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좀 더 환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리 한 2.5m 정도 그 정도의 거리에서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상태인데 작업할 때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일부 공정에 따라서는 이 첫루멘이 좀 부족한 밝기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3000이나 4000루멘 정도까지 좀 고강량의 작업등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앨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뭐 이리저리 자주 옮기셔야 되거나 들고 다니기 편한 용도 간단한 작업하는 용도로 구매하시면은 상당히 만족하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는 것과 실제 구입했을 때 세곤도는 약간 좀 다를 수는 있으니까요. 노르스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제품 같은 경우는 스텝다운이라고 해가지고 첫루멘에서 뭐 1-2분 있다가 800이나 700, 600 이런 식으로 밝기가 좀 줄어드는 그런 제품도 있긴 한데 지금 테스트하는 동안에는 육안으로 이렇게 볼 때는 밝기가 줄어들지 않고 일정 수준으로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는 걸 볼 수는 있는데 물론 뭐 현장에 나가서 좀 하드하게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봐야지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사이즈의 화장실이고요. 첫루멘으로 지금 천장을 비춰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내부에 들어와 있으면은 상당히 밝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작업하기 부족하지 않다라고 느껴지고요. 버튼을 한번 누르면 500루멘으로 줄어듭니다. 천장 조금 밝은데 이 바닥은 조금 어두워지기는 합니다. 근데 뭐 이 상태에서도 간단한 작업을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혹은 뭐 어둡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할 부분만 환하게 각도를 꺾거나 방향을 이렇게 요리조리 돌려가지고 사용하시면은 500루멘으로는 한 1m 이내 정도를 작업할 때도 부족하지 않는 밝기이고요. 한 번 더 누르면은 250루멘으로 또 밝기가 많이 줄어듭니다. 1m 이내 정도는 원하는 대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천장면을 비추면은 공간이 어두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누르면은 85루멘이거든요. 이 정도 밝기면은 거의 뭐 욕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뭐 센서등 정도, 야간에 그냥 볼일 볼 때 어스름하게 켜지는 그 정도의 밝기만 비춰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작업을 하기에는 부족하진 않는데 어두운 데서 장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은 되게 좀 침침한 느낌이 들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배터리 잔량이 얼마 없어서 빨리 그냥 끝나고 나가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이런 제품 자체를 집 안에서 무드등 같이 또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약간 아이보리 불빛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뭐 코너에다가 켜놓고 무드등으로 좀 사용하기도 좋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작업 현장에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캠핑이나 아웃도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도 써도 될 것 같고, 집안에서 뭐 이런 식으로 공간에다가 놓고 뭐 취침등이나 무드등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대 1000루멘까지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 밝은 작업등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러키를 좋아하시는 매니아 분들이나 간단한 용도의 작업등이 필요했다, 혹은 여분의 배터리를 사용해서 보조 배터리식으로 이것저것 전자기기를 충전하고 싶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구매하시면 상당히 만족하지 않을까 합니다. 혹시나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하고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포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